네,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리 디피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짧은 질문보다는 좀 진지한 질문을 많이 줘요. 저에게 질문해 주신 디피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물가는 오르고, 돈 모으기는 힘들어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돈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이기주의는 점점 심해지고 내로남불이 기본인 것 같아요. 이럴 때 필요한 사후관이 뭘까요? 좀 그렇죠. 요즘 살아가는 게 특히 아마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더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더 각박할 거라 생각을 해요. 워낙에 서울이 좀 보면 워낙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 집결되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이 생기죠. 서울 같은 경우에 또라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진상들도 많이 있고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지역은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유독 수도권 지방이 많을 것 같아요. DPT님도 또 서울 사시잖아. 저분이.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일견부리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DPT님 봤을 때 주변에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DPT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도 정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또라이들이 온라인에 많이 있고 실제로는 별로 존재하지 않을 거 생각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오프라인에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에서도 이게 보인다는 거, 너무 쉽게 관찰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체를 놓고 있다는 거죠. 예, 정상적인 멘탈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도 많아지고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기꾼들도 많아지고. 뭔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져요, 맞죠? 사람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사람들.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돈 벌기 힘드니, 돈을 쉽게, 많이 벌려고, 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또 많이 보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평정심을 상실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DPT는 이런 질문 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길 가다 어쩌다가 뭐좀 또라이 같은 사람 있고 좀좀 아까리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아까림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뭔가 언제부턴가 너무 자주 보인다는 거죠. 너무나 자주 보이는 거.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팬데믹이 만연해 있습니다. 약간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육체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신적인 바이러스가 도저히 있어, 사람들한테.
사람들 주변에. 아, 정신적인 바이러스. 퍼져 있습니다. 자꾸 막 돈 모으지 말라고 하고, 뭐, 주식 비트코인 하라고 하고. 뭔가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서울에 살면 너무나 자주 보일 거예요. GPT님 만약 이런 거안 보였으면 저도 이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매번 겪으니까 이게. 예. 네. 그만큼 사이가 어렵다는 거고, 사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 물론 이런 얘기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한테 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이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노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태 속에서 내가 필요한 사고관은 뭘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이런 팬데믹에 휩쓸리지 마라. 사람들 보면, GPT님도 약간 그런 거 느끼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생각 안 들어요? 뭘 얘기해도 안 좋게 얘기하지 않나요?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취지를 얘기해도, 무조건 약간 안 좋은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다 팬데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주류에 들어가야겠습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부정적인 게 나쁜 거잖아.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거잖아. 나쁜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게 다수가 하면 정상적으로 보여요. 다수가 하면. 다수가 그런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여. 그걸 흔히 이제 전체주의 사고라고 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게 전체주의 사고방식이나 이 집단주의, 굉장히 심하다, 집단이기주의. 특히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데, 이게 다수가 하면 정상적으로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비춰져요. 지금 보면 팬데믹 같은 것도, 팬데믹 자체가 나쁜 거야. 뭔가 좋은 거를 다수가 생각한 팬데믹이 아니에요. 뭔가 안 좋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뭔가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퍼지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팬데믹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봐. 대피티도 이상하잖아. 나쁜 거잖아. 얘기 들어보면 나쁜 거야. 별로 도움 안 돼. 이상생활 도움 안 되는데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같이 하면 그게 좋은 건줄 알아. 이유도 모두 다 따라하잖아. 안 그래요? 뭔가 어디 홀린 것처럼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DPT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현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DPT 좋습니다. 아, 붕어요. 팬데믹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가면 되는데? 어떻게 안 가야 제가 팬데믹에 안 휩쓸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 질문으로. 어떻게 안 하냐? 일단, 언론 미디어나 인터넷 기사에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말고 자극적인 기사는 피할 것.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늘상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지만 요즘 것들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사람들 너무 쉽게 믿어. 지금 온라인에 뭔가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쓸모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솔직히 없어. 솔직히 나 까놓고 얘기할게.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단 말이야. 시간적인 낭비와 멘탈적인 낭비를 엄청 많이 해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서울 같은 지하철 타면 TPT인데 아시겠지만, 지하철 타면 뭐합니까? 스마트폰 보잖아. 뭐 봐요? 유튜브, 네이버, 다음 기사 보잖아. 근데 그 중에 건질 만한 게 있어? 들을 만한 게 있습니까? 자꾸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좀 극단적이고, 뭔가 공격적인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잖아. 나도 그런 거 많이 보면 나도 팬데믹 걸릴 것 같아. 나도 그런데 휩쓸릴 것 같아. 근데 안 봐요, 저는. 저는 컴퓨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메인 없애버렸어요. 아예 쳐다나 보려고. 근데 웃긴 게 제가 메일을 네이버를 쓰거든요. 유튜브 계정도
네이버 메일로 돼 있어. 그러면 붕어 형, 저 메일 접수할 때 로그인하면 기사 봐야 되는데 일부러 돌려놨어요. 그거를 이제 북마크로 돌려놨어. 포털 사이트 메인은 안 들어가고 약간 우회하도록 바로 메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회시켜가지고 제가 북마크를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저는 신경을 안 쓰게 돼, 그런 거에. 네. 근데 여러분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니,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북어형 너무 문맹인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우리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문맹이냐. GPT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온라인에 있는 기사들과 커뮤니티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막상 기억이 남거나 실생활에 써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 많이 본다고 지식이 아니야. 많이 본다고. 필요한 걸 봐야 지식이야. 필요한 걸 봄으로써 남기고 그걸 실생활에 접목시켜야 지식이 되고 인생의 가치 높이는 건데 막상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실생활에 접목시킨 건 하나도 없어. 어디 한쪽으로 삐딱선을 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하나 얘기해. 적당이라는 거 몰라. 말은 적당히, 적당히 하라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 적당히 몰라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거나, 하는 사람은 찐득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당이란 말을 안 믿어요. 적당히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적당히 못할 것 같죠? 그럼 안 보면 돼. 아예 안 보고 살면 돼. 날씨만 보고 살면 돼요. 몰라도 됩니다. 적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주제나 필요한 기사만 읽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 대다수는 그렇게 못해. 항상 스마트 보다 보면 이 기사에 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 밑에 것도 보고 그 뒤에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다 보다 보면 시간 다 쓰고 길이 이상한 거 보고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것도 내가 보고 싶은 주제만 해가지고 딱 그건 보겠다. 아, 다 봤네. 나와야지. 이런 분들이 드물어요. 왜냐? 한번 보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클릭하고 저것도 클릭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걸 엄청나게 많이 봐. 괜히 막 기분 좋았다가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괜히 기분 좋았다가 인터넷 이상한 기사 보면서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 있어요.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우.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 매일 겪어, 이거. 네. 필요한 것만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자제력이 부족해. 필요한 건 보려고 들어왔다가 왕창 보고 나와. 시간 엄청 쓰고. 약간 그런 거야. 유튜브 영상 하나만 봐야지 하다고 했다가 2시간, 3시간 보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 경우는 다 있을 거야. 안아가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안하고 살아도. 오히려 안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요즘에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나만큼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간에,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예.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해가든 간에, 나 자신만의 인생관을 가지고, 네.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인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쓰렸다 저리 쓰렸다. 이렇게 이리 가서 이용당했다. 저리 가서 이용당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왼쪽,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겁니다. 난 우리나라 사람들 주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이 아예 없어요. 개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고,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이 짓거리면 이유도 모르고 같이 짓고, 같이 떠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주관이 없어요. 자기 세계라는 게 없어. 자기 세계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흐르는 대로 자꾸 흘러가게 돼. 그게 맞는 건줄 알아. 뭐가 맞아, 그게? 지금 이렇게 정신줄 놓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 그러니까 주변에다 정신줄 놓고 약간 멘탈 나간 듯이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다 싶어 거기 풀러 가는 거잖아. DPT님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DPT님 주변에도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DPT님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그 니들은 그렇게 하세요. 니들은 주관이 없으니까
저기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시고, 시킨 대로 사세요, 눈치 보면서.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네. 나는 원래 내 살던 방식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내가 가진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색을 가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한국 사람 색이 없어요. 무채색이야. 그냥 투명이야, 투명. 아니, 자기 색이 없는데 인생이 뭐 어떻게 재밌어요? 재밌을 수가 없죠.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TPT님 안 그래요? 내 색을 안 가지고, 내 주관 안 가지고 사는데 색 사는 게 재밌다고? 뭐가 재밌어? 노잼 연속이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따라하고, 남들 좋아하는 거 하고, 남들이 유명하니까 하고. 영화도 봐봐. 남들을 보니까 보고, 여행지도 남들 가니까 하고, 다 따라하잖아. 다, 아니, 무슨 뭐, 생각이 다 똑같아? 다르잖아, 여러분.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근데 그왜 똑같이 마시려고 그래? 왜 똑같이 흘러가는 다 같이 살려고 그래? 생각 없이.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고, 왜 이럴 때는 중심점을 못 잡아?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대학교 다 나왔잖아. 대학교 다 같이 다 나온 사람들이, 고등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왜 이렇게 초등학생보다 못하냐 말이야. 안타깝지 않나요, 디프티님? 근데 안타까워도, 디프티님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뭐 도와준다거나, 내가 뭔가 걷어들인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똑바로 살면 돼. 니들은 그렇게 가세요. 니들은 어떻게 흘러가든, 저리 흘러가든, 그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세요. 돈을 많이 버는 적게 벌든 간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겠습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설령 내가 원하는 데도 안 간다 하더라도, 난 내가 걸어온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참견하지 마세요. 나도 참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렇게 사는 게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저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저렇게 생각 없이 그냥, 구심점을 안 잡고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는 거 사는 것보다는 내 구심점 꽉 쥐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시킨 대로 사는 거죠, 시킨 대로. 여러분, 시킨 대로 사니까 행복합니까? 시킨 대로 사니까. 아, 시킨 대로 사는데 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아? 왜 팬데믹 현상이 정신 못 차려? 다들 시킨 대로 살았잖아. 언제까지 시킨 대로 살 거야? 남들 하라는 대로 살 거야? 남들 눈치 보면 살 거야? 남들하고 맞춰가 살 거예요. 뭔가 사회가 비정상 돌아가고, 뭔가 좀,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거기 다 같이 몰려들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텐데? 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DPT는 이런 마음 가져야 돼. 설령 주변에서 그런 마음 먹더라도 내가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할 필요가 없어. 예. 네. 동의하지 마세요. 근데 차한테 요즘에 보면 동의를 많이 시켜. 그럼 동의를 안 받으려면 이거를 피해야 돼요. 예, 네, 이거를 피해야 돼. 동의를 안 받으려면. 지금 보면 미디어들이 다 동의하려고 작정을 한것 같아. 동의시키려고, 사람들.
합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제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없어. 한 번도 컨트롤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이 썩어 나가던데, 데미지는 계속 누적되는데, 그거를 간파하지 못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봐, 저런 사람 봐봐, 멘탈 나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있잖아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제력이. DPT님은 내가 봤을 때 자제력이 충분해. 사람들이 자제력이 없어. 남들 하니까 다 하려고 하대. 다 하려고 하니까 가난한 거야. 여러분 돈 모으고 싶죠? 돈 모으려면 남들 하는 거안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 싫거든. 그렇게 살면 궁상 맞고, 내가 뭔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놈의 상대적 박탈감 얘기죠. 그만 얘기해. DPT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살려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인프라 제대로 즐겨본 적도 없으면서 인프라가 좋다. 백날 얘기하면 뭐해? 본인은 가난한데. 안 그래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지게 만들려면 인생에서 좀 뭔가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라내고 싶은 게 없어. 하려고 다 하려는 것 같아. 다 하는 것 같으면서 왜 자기는 왜 여기서 못 탈출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못 탈출하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너무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넓은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 1년 뒤가 안 보여. 한달 뒤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한번 좀 돈을 크게 벌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것은 이 생각밖에 안 박혀 있어. 물론 정상적으로 이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DPT니?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난저 사람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자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 네. 저는 있잖아요, DPT니. 뭐 돈을 잘 벌고, 뭐 능력이 좋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잘 되다가도 거꾸로 지는 게 많습니다. 내가 자신만의 자제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자신만의 주관을 가져야 돼. DPT님 잘하고 있어요. DPT님 살아봐야 하니까 알잖아요. 내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서울 땅에 살아보니까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남들 하는 대로 막, 뭐, 인스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따라하면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내가 가진 습관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롱런 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야, GPT님. 무조건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대기업 다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 다니고, 그래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것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돈 관리할 줄도 모르면서 항상 자기 월급이 적어가지고 돈을 못 모은다, 이렇게 핑계 대잖아. 그럼 월급이 적어도 돈을 모은 사람 뭐야? 안 그래요? 자기가 쓰는 것도 포기를 안 해. 배달 음식 포기 안 하고, 커피 점주 포기 안 하고, 차 모는 거 포기 안 하고, 다 포기 안 해. 술 마신 것도 포기 안 하고, 다 포기 안 해요. 그러면서 돈을 안 보인다 그래. 그러면서 세상 안 좋다 그래.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디프티니? 아, 템페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디프티니만큼은, 제 방송을 보는 분들,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팬데믹이 있으면 안 돼요. 아, 태베스님 감사합니다. 요즘 구인하면서 느낌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네가 알아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좀 정치를 놓고 살더라 하더라도 나는 정신인 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어차피 자업자득입니다. DPT님. 자업자득이에요. 나만 구심점을 가지고 살면 돼. 나만. 아마 지금 이 팬데믹에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몇년 뒤에 가면 사람들 아마 좀비가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정신 못 차리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 없죠. 예.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뭐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대학 다니고 중요한데 정신을 잘 잡는 게더 중요하다. 정신을 잘 잡고 사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민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제할 줄 알아야 서울 땅에 가서도 잘살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죠. DPT님 봐도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아마 지금 불금이죠, 불금. DPT님, 불금이잖아. 저기 템페스트님, 그 서울 서교동 가면 술 먹고 이 추운 날씨에 술 먹고 그 젊은 아가씨 남자들이 술 먹고 도로에 대자에 또 뻗어 있는 거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도 모이지 마락하고 서울에 지금 막 몇몇 명씩 나오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니 도로에 대자 뻗어 있다니까요. 치마 입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좀 놀랬어 이게 무슨 뭐 컨셉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면 술 냄새가 장난 아니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꼴불견인지 한두 번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DPT님만큼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되지 마. 여러분들만큼은 자제력을 가지고 좀 당장의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돈 관리 잘해야 돼요. 돈 관리. 월급이 작더라도 너무 불평 가리지 말고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돈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런 자극적인 것들 피하셔야 돼, 피해야 돼. 내가 이거를 철저하게 통제할 자신이 없다. 적당히 보 자신이 없으면 보지 마세요. 안 봐도 아무 일안 생겨요. 날씨만 보고 살면 돼. 예. 네. 지금 언론도 웃긴 게 뭐냐면 이런 팬데믹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언론도 지금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팬데믹을. 여러분의 불안하고 이 정치를 놓은 심리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자극적으로 뽑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뽑아야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댓글을 적고 클릭을 많이 하고 뷰수가 올라가니까. 뷰수가 올라가면 누가 좋냐? 일반 사람들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누가 좋냐 하면 언론사가 좋아요. 언론사는 왜 좋냐? 광고력 올라가잖아. 그만큼 많이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튜브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니까 국뽕 같은 영상 정신 팔려 있잖아. 왜 많이 보겠어요? 정신줄 놓고 사니까. 근데 그거 보면 누가 좋아요? 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상 올리는 사람 좋겠어요? 올린 사람이 좋은 거야. 돈이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 보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남 좋은 일. 내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좋은 일 하나도 없어. 그냥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 와중에 내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이며, 이 와중에 내가 멘탈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고 내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시기에 확실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누군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는 다르다. 뭐저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도 아니고, 뭐저 사람이 돈잘 번다고 해서 내한테 뭐 돈을 떡하니 주는 것도 아니고 난내 길만 잘 가면 돼. 내길잘 가고 내가 하는 일 문제없고 내 삶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 챙겨가면서 좀내 정신과 좀 금전관리를 좀 통제하면서 살면 돼.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돼. DPT님은 그러니까 쭉 가세요. 그렇게 안 가시는 분도 있으면 특히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실 분도 있으면 이 영상 보고 좀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언론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의 돈벌이 수단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이 와중에도 살아갈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도 살아남을 겁니다. DPT는 꼭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 택배스는 살아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정신을 꽉 쥐고,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어,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미래를 볼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신을 놓고 살지 맙시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